이 앨범인 자체가 여태까지 저희의 활동들을 쭉 반추하는 앨범이잖아요. 그쵸. 그 때문에 이제 초창기 이제 학교 선부작부터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또 이제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한번 학교 선부작. 네, 한번 기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혹시 데뷔할 때쯤에 이제 뭔가 좀 떠오르는 혹시 추억들 있으세요? 데뷔 시절이라. 저희 아까 뭐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그 저희 빈집 들어가서 짜장면. 빈집인 줄 모르고 옛날 우리 전세.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빈집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옛날 전세. 저희 숙소였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남아 있는 빈집이라고 이야기하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빈집. 그러니까 아니, 뭐, 빈집이라 그러면 뭐, 나홀로 집에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이제 우리의 예전 숙소. 그렇죠.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그 길목을 갔었어요. 전 사실 1년에 한 번씩 가요. 난 자주 가고. 근데 아직까지 뭐 막 뭐 많이 안 바뀌었어요. 많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국이 그 졸업할 때 저희가 다 같이 가가지고 정국이한테 짜장면 얻어먹었는데 정국이 고등학교 졸업식은 다 갔고, 다 갔고. 그 데뷔 이후라서 남준이 형 입학식 내가 갔었는데 네. 짜장면 나도 남준이 나 윤기 형 졸업식 간 것 같은데 나 졸업식 왔어. 나 남준이 수능 때 내가 도시락 싸줬었어. 어 우리 다 같이 맞아 간 없는 걸로다가 내가 도시락 싸줬었어. 아 윤기 형도 싸줬는데 나 했어. 네. 자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또 15, 16년쯤으로 이제 넘어가면 또 이제 화영연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뭔가 이제 좀 그 순간에 기억나는 것들이 한마디 있으신지 저는 그거 생각나요. 저희 런 뮤직비디오 때 진짜 하염없이 달리기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그 한강에서 뛰던 거 생각나요? 한 24시간 중에 한 15시간을 뛰었던 것 같아요. 아 뭐 사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오늘 한 날 잡고 해야 돼요. 오케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시죠.